예, 반갑습니다. 야앙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아까 무코 루안다 무코 슈프림을 로스팅을 해두었습니다. 전 다람쥐 전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자꾸 자꾸 녀석이네요. 예, 그리고 20g 이용을 해서 오늘은 예, 하리오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내리는 커피 드리퍼 종류에 따라서 맛이 좀 다양한 맛이 구현이 돼서 예, 드리퍼에 따른 커피 맛도 재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 촬영 공간 협소해가지고 예, 30 정도로 분쇄를 하겠습니다. 요게 약볶음하고 중볶음 그 한 사이 정도 약중볶음 정도 돼서 예, 요런 90도 정도쯤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얀색 종이 필터는 린싱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지만 서버도 데워줄 겸 한번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린싱을 해야 하나,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그건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칼리타를 쓸 때 누런색 종이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린싱을 하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리셋을 한번 눌러주고요. 92도, 예, 92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예,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또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하시면서 골고루 물을 뿌려줘서 예, 전체적으로 원두가 잘 골고루 적셔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 20g 원두스 사용해서 총 250ml의 물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2분 내외로 해서 200ml 정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둘둘둘 법칙이죠. 그렇죠? 20g 원두 2분 내외 그리고 200ml 정도 추출하는 것.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예. 본인 취향에 따라 예, 각각의 변수에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물길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천천히 50ml씩 예. 무게를 재려면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늘 그리고 또 중간 밑으로 쭉 추출이 되고 나면 또 50ml. 예, 또 10초, 15초 정도 지나면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예, 50ml.
커피향 좋습니다.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50ml 됐습니다. 오늘은 추출 시간이 기네요. 상당히 요게 분쇄 그 원두의 특성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2분 40초 걸렸습니다 오늘. 네. 자 이제 컵 데운 물은 버려주시고요. 네. 서버를 살살살 흔들어서 네, 잡향을 좀 빼줍니다. 해서 이만큼 남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한 잔이 완성이 됐죠. 어휴, 이제 향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균일성을 유지를 하죠. 온도 뭐 차이라고 해봐야 5도 온도 한번 재봐야죠. 5도 내외죠. 제가 95도에서 89도 네. 내외 물을 온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늘 65도입니다. 네. 추출 시간이 좀 오늘 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맛을 먼저 보고 더 식기 전에 따뜻할 때 한 모금 맛을 보겠습니다. 아, 향은 아주 은은한 게 좋습니다. 부드럽다. 깔끔합니다. 예, 끝에서 카라멜 단맛이 아주 좋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중배전, 중볶음, 약볶음, 그 사이 파인애플, 레몬 라임 홍차, 예. 밝은 과일의 산미, 복합적인 달콤한 맛, 예. 깔끔한 맛,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랏 등급이고요, 예. 85점이네요. 예. 아주 달달하네요. 요거는 화사한 밸런스가 좋습니다. 아주 산미도 맛있고요. 아유, 야, 케냐를 연상시킨다고 하시는 쪽도 있고. 루안다, 에티오피아의 조금 뉘앙스도 약간 그리고 끝맛에서 이렇게 캐러멜 단맛이 달달한 달고나 맛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예. 후미는 긴 편은 아닙니다. 그냥 밝고 싹 녹 으로 넘어가고 나서 아주 밝고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끝맛에서 후미 입안에 남는 커피 향 후미에서 굉장히 단맛이 계속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목소리가 딱 업이 되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아, 좋습니다. 분쇄도가 제가 쓰는 이제 하류 V60 전동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28을 하거나 30을 하거나 사실 시간 차이로 보면 10초 이상 범주를 넘어가질 않아요. 예, 뭐 2분에서 2분 10초 사이에 되지. 근데 제가 뭐 저 30단계로 요거만 오늘 처음 30단계로 한 게 아니죠. 예, 계속 28, 30, 31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둘둘둘 법칙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커피를 추출을 하면서 별다른 변수를 제가 적용시킨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50ml씩 5번 뜸들이기 1차, 2차, 3차, 4차 해갖고 총 250ml 물을 부었습니다. 예, 근데 추출 시간이 길었다는 건 원두의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오늘 뭐 제가 분쇄도를 현격하게 줄인 것도 아니고, 예, 곱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굵게 한 것도 아니고, 원두의 양을 늘린 것도 아니고, 줄인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늘 20g 정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저는 늘 20g을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커피 추출하는 양도 210ml 내외를 추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건 뭐 별다른 변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원두의 특성으로 볼 수밖에, 그렇게 결정 내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몸이 노른한 게 일하기 싫은 전형적인 날. 그냥 뭐 핸드폰 그냥 만지작만지작 하고 싶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핸드폰 켜게 되고 뭐 연락 온 것도 아닌데 연락 온 것도 없고 뭐 아무 작동을 안 하는데도 그게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몸이 엉덩이가 이렇게 들썩들썩 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날, 전형적인. 요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요런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고, 잠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면. 그런 것들에서 기인하나요? 하여튼 스트레스가 오늘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0에서부터 10이라고 쳤을 때 10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날이라 하면 이런 날도 사실 한 달에 몇 번 없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0인 날도 없습니다. 그냥 한 6, 7 그 정도죠. 늘 예. 5, 6, 7 근데 오늘은 한 4, 3? 몸이 지금도 늘어져가지고 계속 잠만 오고, 그래서 커피도 사실 아까 원래 먹었어야 됐는데, 커피를, 이 핸드드립 커피를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오늘은 그냥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저녁이고 뭐고, 그냥, 저는 9시에 마감을 하니까, 9시에 마감하고 문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뭐 하나, 집에 남은 거 그냥, 저녁 대충 때우고 일찍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두는,
예, 무코는 그래요. 로스팅 하고 난 다음에 그 좀 푸릇푸릇함, 예, 그 느낌이 요거는 끝맛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커피가 이제 식어가면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게 원두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두는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겠죠. 예, 근데 하리오의 특성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칼리타하고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요런 텁텁함이라고 할까요? 떫은 맛은 아니고요. 예. 약간 예. 커피가 좀 이렇게 좀 진중한 맛 내기 전에 그 전 단계 가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에어가 빠지기 전에 그 좀 푸석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칼리타 웨이브로 마신다 하면 그런 느낌이 조금 사그러들 수도 있지 않나. 밸런스하고 바디감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드리퍼의 특성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요런 좀 잡내가 아닌데 이거 원래 커피의 기본성 예, 향이에요. 예. 지금은 다 이런 향이 다 나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라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칼리타하고 칼리타 웨이브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런 풍미가 싫으신 분들은 2-3일 정도 묵히셨다가 원두를 묵히시고 난 다음에 에어가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커피를 정상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성격이 급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저처럼 커피 성향이 그냥 이렇게 갓 로스팅한 이 풍미, 예, 아주 그냥 푸릇푸릇한 이 풍미 이거조차도 즐겁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분쇄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거나 곱게 조금 하셔야죠. 예, 최소한 1단계, 2단계라도 좀 곱게 조정을 하시거나 안 그럼 드리퍼를 좀 바꿔보시거나 예, 칼리타나 칼리타 웨이브나 최소한 그 정도 몇 가지 변수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또 갑자기 딴 얘기가 나네요. 예, 하여튼 요 얘기부터 마무리 줘보면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커피를 원두를 샀는데 그 이렇게 커피빵 커피돔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신맛이 워낙 도드라지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저 컴플레인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원두 로스팅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또는 몇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로스팅이 절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땐 그냥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상대편에 전화해가지고 판매처에 전화해서 막 설명을 하고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그래서 저조차도 나이 먹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전에 판매자이기 전에 저도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얘기를 말씀을 주시면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한 가지 사항이 있고 변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예, 약간의 변수를 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예, 적당한 선을 찾아 보십사 하는 게 또 하나의 변수죠. 제가 말씀드리는 변수죠. 예. 아주 그냥 가볍고 산뜻하고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는 요게 조금 더
캐주얼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요 환경에서 예, 더군다나 하리오로 오늘은 마셨기 때문에 하리오가 조금 예, 깨끗한 맛이 있고 좀 가볍고 예, 그런 맛이 있죠. 왜냐하면 물 빠짐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 똑같은 환경에서 하리오를 썼는데도 물 빠짐 추출하는 시간이 2분 40초 가까이 걸렸다는 건 그렇죠? 예, 요 원두에 특성이라고 봐야죠. 네, 오늘은 아,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파이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다가 저도 네,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아마 조기 퇴근할지 하지 않을까. 그냥. 기계도 아니고 약간씩 저도 좀 쉬어가면서 저는 커피의 본질은 좀 이렇게 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비워야지 또 뭔가가 채워지듯이 예. 항상 저희 머릿속에는 뭔가가 가득 차 있죠. 늘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단 한순간도 1분 1초 조차도 이렇게 여유로움을 허락하질 않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 머릿속에서 계속 예, 교차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걱정이죠.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우,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다음에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장인들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 저희 지금 자영업자들은 진짜 곡소리 날 텐데요. 이제 지금 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아시는 형님하고 지방에 계신데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 형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방은 난리가 났답니다. 임대 문의 공실이 1년이 넘게 안 나가고 있는 데가 지금 계속 그대로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임대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지난달에 느끼긴 느꼈는데 이제 그게 점차 서울로 올라오겠죠. 여기 광명인가요? 하여튼 뭐 여기 밑에 사는 친척 동생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쪽 동네도 임대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 동네 목 좋은데 대형 음식점이 아주 보기 좋게 들어섰다고. 그래서 아 저기 음식점이 들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코로나 터졌다고. 아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좋아져야 될 텐데 이 커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지셔야 될 텐데. 그래요. 오늘은 루안다 모코 슈프림. 이게 뭐 특별하게 무슨 맛이 좋아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캐주얼하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커피 중에 하나다 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사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이때까지 드셔왔던 커피들 한두 가지씩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원두들이 있죠. 그 원두들을 또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후에. 그때 혹시라도 그 원두 판매처에서 루안다 무코 요 원두를 판매를 한다면 소량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길 그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커피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어떠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이국적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런 맛 저런 맛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나쁘지 않은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커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한가하네요. 주말 잘들 보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